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우남 작가의 소설집 뻐꾸기 날리다에 수록된 중편소설 소리 내린 들의 홀로 핀 꽃 노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오. 소리 내린 들의 홀로 핀 꽃 노아 지연이 김우남 1. 명종 16년 1561년 음력 4월 경상도 함안 지역에 밤새 서리가 내렸다. 날이 밝기도 전인데 일찌감치 기침해서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본 노아 아버지는 살인문을 들어오며 혀를 쌌다. 참말로 온유월에 이 무신 병고라더냐? 온 들판이 노인네 머리카락 맹기로 허옇구마. 나무들이 꽃봉오리를 채 벌리지도 못하고 시퍼렇게 얼어붙었으니 이래갖고는 올해도 풍년은커녕 이파반술 먹기 어렵겠다.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으려면 거렁뱅이 짓하고 도적질 말고 또 뭐가 있겠더노? 사실은 노아도 끼니 때가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밥을 먹어본 지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보리쌀마저도 간당간당했다. 오늘도 아버지께 풀떼죽을 끓여 내놓아야 할지 가름이 안 서고 안절부절 못하는 심정이었다. 4월에 서리가 내리는 것은 옛 사람이 경계한 바이가 아래에서 인사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이 반응하는 법이다. 날마다 도모하고 의논하는 것들이 나라를 그르치고 임금을 그르치는 계획이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뒷짐을 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활을 겪으며 간신배들의 무고로 죄 없는 충신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귀양을 갔다. 나라의 귀강이 무너질수록 고을 수령들의 횡포는 더 심해졌다.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누리는 대신들은 자기를 비판하는 자를 관직에서 내쫓고 연고가 있는 지방 수령들과 짜고는 공무를 정해진 양의 몇 배로 거둬들였다. 파수마을의 수백 년 된 당산나무 아래에서도 마을의 남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아이구나, 이게 뭔 재앙일꼬? 5월 마당에 허연 서리가 내리다니 이런 재변이 있나? 참말로 큰일이다, 큰일. 또 어떤 큰 사단이 일어날랐고 얼마나 더 애매한 사람들이 죽어나자 빌랐고 이런 병고가 생긴다냐? 근데 니는 들었나? 임꺽정이 봉산재령에서 양반을 공격하고 관청을 습격했다 카더라. 임금님께 진상하는 곡물도 빼앗았다 않카나. 거둬들인 재물을 백성들한테 모서리 돌려줬다 하고 황해도 내 수사가 갈대밭을 빼앗아 불고 갈대를 배관한 자한테 돈을 내라카이 그리 안 하나. 황해도는 중국을 오가는 사신들의 길목이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비용을 대느라 다른 도에 비해 황해도에 사는 사람들의 부담도 컸다. 그런데 바닷가 갈대밭마저 권세가들이 모조리 차지해버렸다. 그러니 갈대로 삿갓과 사자리를 만들어 생활하던 백성들이 갈대를 사서 써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의 임꺽정의 활약상은 날마다 배를 불리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흉년에다 연병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한데 그 먹고 수령들은 백성의 고혈을 싸내 돼지며 닭을 마구 잡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 않카나. 그러니까 도적이 어리적이 되는 세상 아이가. 모여있는 남정네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대. 허탈해진 표정으로 희미일건 눈만 꿈뻑거렸대. 그때 곰방들을 든 덕만이 할배가 옆자리의 복순네 할배를 돌아보며 물었대. 아무리 그래 쌓아도 내일 모레가 초파일인데 귀향서 낙하놀이를 하긴 하겠지?
하모하모 그럴수록 낙하봉을 억수로 많이 만들어 불을 붙여야 하지 않겠나? 복순네 할배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우리같이 힘없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더노? 그렇게라도 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올 가실 파수꼴이 풍년들게 해주십사. 그저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야제. 덕만 할배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모하모 하하 그래그래 하며 맞장구를 쳤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앞으로 일어날 걱정과 근심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기로 했다. 괴롭고 심란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놀이와 노래로 한을 풀어내곤 하는 것이야말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방식이었다. 대왕 대비인 문정왕후가 기복적인 불사에 심혈을 기울여 국고가 탕진되었다며 유학자들의 배불상소가 빗발치는 와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고려조부터 행하던 풍습이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불교 행사가 이어지고 있었다. 사대부들조차 초상이 나면 중들을 청하여 빈소에서 경을 읽혔다. 또 49제라 해서 7번 제를 올리는데 그럴 때마다 포목을 가져다 부처님 전에 시주를 하였다. 그러니 괴양마을의 불꽃놀이는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 함안 지역의 전통적인 축제였다. 한편 괴양마을에서는 곧 다가올 초파일에 쓸 낙하봉을 만드는 일에 마을의 남녀노소가 모두 나와 일을 거들고 있었다. 장정들은 참나물을 베어다가 구워서 숯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숯을 절구에 쥐어 숯가루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 아낙네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숯가루를 한지에 넣어 비벼 꼬아 놓는 일을 했다. 그들은 낙하봉을 만들며 웃고 장난을 쳤다. 아이구야, 용이어매가 낙하봉을 제일로 예쁘게 만드네. 누군가 솜씨 좋은 용이네를 칭찬했다. 복내미 니도 저리 예쁘게 만들어야 시집가서 잘생긴 아들 낳는 기다. 아낙네들 사이에서 낙하봉을 만들고 있는 복남이를 보고 또 다른 아낙이 한 소리 했다. 그러자 복남이가 얼굴을 붉히며 퉁명스레 말했다. 지는 예 시집 안 갈 기라 예 참말이라 예. 그러자 아낙네들이 왁다그르르 웃어댔다. 애나 어데 복내미 시집 가나 안 가나 내 두고 볼 기다. 내는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질란다. 기어이 복남이가 투덜대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더 크게 웃는 소리가 났다. 드디어 수백 개의 낙하봉이 만들어졌다. 아이들은 아낙네들이 만들어 놓은 낙하봉을 하나 둘 들어서 정자 한쪽에 옮겨 놓았다. 괴항마을에서도 경치가 빼어난 이 수정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까지 길게 연결해 놓은 줄에 낙하봉을 매다는 것은 마을 노인들의 몫이었다. 초파일이 되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 천남성이 푸른 꽃대를 나팔처럼 길게 올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삼지구엽초가 부는 꽃을 피웠다. 햇볕이 따끈한 한낮 노아가 마당에서 바짝 마른 빨래를 걷고 있었다. 노아야, 네 괴양에 불꽃 보러 갈 기가 안 갈 기가? 샘 가까이 사는 친구 순덕이가 살인문 앞에서 노아를 불렀다. 순덕이는 이웃 마을을 마실 가는 처녀답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한껏 들떠 있었다. 거기 가서 새 총각들을 만날 꿈에 부푼 듯 했다. 순덕이니 오늘 참으로 예쁘다. 복사꽃이 니캉 친구하자 하겠네. 노아의 말을 듣고 순덕이 얼굴이 빨개졌다. 니 그 말 참말 맞제? 내가 와 거짓말을 하겠노 참말이다 카이. 퍼뜩 나오래이 저자 개울가에서 다미성아가 기다리고 있을 끼구마. 아 다미성아도 같이 간다고? 수일이 오래비 군역 나가올 때가 다 됐제?
시집 가기 전에 좋은 구경 많이 하라케라. 와, 노안이는 참말로 안 갈 끼가. 순덕이가 뾰로롱한 채 다시 물었대. 날이 이리 좋아서 오늘 불꽃이 참으로 예쁘겠다. 순덕아, 더 늦기 전에 퍼뜩 잘 다녀오니라. 구경 잘하고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줘.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나만 구경하면 뭐하겠노? 내는 인사부터 아버지 저녁 진지 준비해야 한대. 노아가 서두르는 신용을 했다. 노아 니는 얼굴도 예쁘지만 진짜 배기로 효녀 맞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리 말들 안 하나. 내는 도저히 숙내도 못 낼 끼다. 이름처럼 착한 순덕이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노아는 빙긋 웃으며 깨근 발을 뛰면서 아랫역으로 내려가는 순덕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멀어서 가는 친구를 지켜보며 노아는 작년 초파일에 괴양에 가서 보았던 불꽃놀이를 눈앞에 떠올렸다. 먼저 가쓰고 도포 입은 괴양 마을 어른들이 정자 위에 주르르 서서 차려놓은 상 앞에서 제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을 비벼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다. 꾀죄죄한 아이들은 상 위에 놓여있는 산의 진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어쩌다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싶어 정자 언저리를 빙빙 돌았다. 해가 서산으로 막 넘어갈 때쯤 마을에서 제일 덕망 있는 어르신이 낙하봉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 낙하봉 안의 숯가루가 타닥타닥 타들어가 붉은 빛을 뿜어냈다. 시뻘건 불꽃들이 이수정의 연못 위로 꽃가루처럼 흩날렸다. 바람이 근듯 불면 사위가 대낮처럼 밝아졌다. 희광찬란한 불꽃이 줄 때마다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불꽃이 타오를 때마다 제각각 소원을 빌었다. 우리 어메 퍼뜩 일어나게 해주소. 올해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꼭 점지해 주이소. 그저 정지에 양식이 가득 넘치게 맹글어 주입시더예. 하만뿐 아니라 근동의 진해와 창원, 의령, 창령 등지에서 들어온 사람도 많았다. 불꽃 구경을 나온 처녀 총각들은 은근슬쩍 눈을 맞추고 아이들은 꽃이 풀린 망아지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낙화하는 꽃송이처럼 고운 불꽃을 보며 감탄하는 동안은 사람들 얼굴에서 근심 걱정과 배고픔이 조만치 물러나 있었다. 노아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온나.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에 노아는 기억 속에서 깨어났다. 낮에는 서당으로 사용하는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노아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 여 있어야. 니는 괴양에 구경 안 가나? 매던 책과 책 구멍을 뚫던 송곳을 내려놓으며 아버지가 물었다. 아버지는 다음날 글을 배우러 올 마을 아이들을 위해 한지의 소학의 일부분을 큼직하게 적어 책으로 엮고 있는 중이었다. 소학은 어른을 섬기고 법과 사귀는 도리와 예의 범절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예, 지는 작년에 댕겨왔다 아이미꼬. 허허, 작년에 갔다고 올해 가면 안 될 거 있겠나? 아버지가 수염을 가다듬으며 웃었다. 예, 뭐 하려고 가고 또 갑니까? 가끔씩 가야 더 재미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조금만 더 기다리시소. 곧 저녁에서 올리겠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대답하고 저녁 준비를 한다며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버지한테 구경 가고 싶은 본심을 들킬까봐 겁이 났던 것이다. 노아는 일찍 상차하고 홀로 되신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게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했다. 사위가 어둑하니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산골 마을에는 일찍 밤이 찾아왔다. 아랫역에서부터 아이들이 우르르 떼를 지어 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중중 땡땡이 중 빌어먹는 10대 중 중중 땡땡이 중 얻어먹는 돌 중 중대가리 풀대가리 얻어먹는 10대가리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빡빡머리 놀리기 소리였다. 아이들은 시주 다니는 중이나 머리를 빡빡 깎은 애를 보면 그 노래를 부르며 놀려댔다. 노아는 또 누가 놀림감이 되는가 볼 겸 아이들을 혼내주려고 살인문 속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다. 그때였다. 담장 너머로 삿갓꼭지가 보이는 동시에 우렁우렁하고 매우 큰 목소리가 들렸다. 어흠, 안에 춘다물은 계시는가? 웬 스님이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다. 아버지 이름은 정태수, 춘담은 별호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아온 분이 틀림없었다. 노아가 고하기도 전인데 아버지는 목소리만 듣고도 누군지 알았는지 솜돌 아래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춘담어른 그동안 두루 평안하셨습니까? 소승 문안 드리옵니다. 스님이 기운산 목소리로 인사를 했다. 이런, 오늘이 첫파일이라고 부처 한 분이 저희 도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려. 천리 밖에서도 선북선사를 그리는 저희 일념을 꿰뚫어 보신 게지요. 아버지는 한양 말씨를 그대로 구사하고 있었다. 노아가 어릴 때 아버지가 작은 벼슬을 해서 한성부에 살았다. 그 까닭에 아버지는 한양 인근에서 오는 손님들에게는 그곳 말씨를 쓰곤 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십니다. 소승이 어디 그런 천리안이 있겠습니까? 내 발밑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고 기껏 동네 아이들 놀림감이나 되는 땡중일밖에요. 다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내는 헛것이지요. 스님은 허허 느틀 웃음을 웃으며 툇마루에 걸터앉았다. 짊어진 바랑을 내려놓고 삿갓을 벗어 그 위에 올려놓았다. 그만 이를 모르고 어디 선묵선사께서 생불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천리말리 바깥 일도 훤하게 눈으로 보는 듯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춘담 선생까지 기어이 소승을 놀리시렵니까? 두 사람은 농을 주고받으며 격조했던 오랜 시간을 풀어내고 있었다. 선목 스님은 지난해에 한양을 떠났고 며칠 전 김제에서 무량수불에 점안을 하고 창령을 지나오는 길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청으로 노아가 마루 끝에서 절을 올렸다. 그러자 스님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은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지만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워 보였다. 왠지 송골매가 부엉이를 낚아채듯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 노아는 몸을 옹성거렸다. 그나서나 끼니 때가 다 되었을 때 손님이 오시면 대접할 양식이 넉넉지 않아서 노아는 늘 걱정이 태산 같았다. 노아가 아랫담의 작은 집에 가서 장거리를 얻어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스님이 쌀가루와 솔잎가루를 꺼내 보이며 나는 생식을 하니 밥 걱정하지 말라 하고 미리 말을 꺼냈다. 도리어 시주받은 거라고 고사리와 도라지, 쥐나물 같은 말린 나물 등속을 내놓았다. 노아는 재물래 가슴을 쓸어내렸다. 저녁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들짐승 우는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아버지와 스님은 밤이 깊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선사께서 세상을 둘러보시니 이곳저곳 사정들이 대체 어떠합니까? 녹차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물었다. 우리 조선 사람이 복이 없어서 요순 같은 임금을 오래 모시지 못한 게지요. 스님은 말끝을 흐렸다. 요순 같은 임금은 이전 임금인 인종대왕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인종의 덕행은 살림의 처사들이 앞다투어 칭송했다.
그러나 그의 기구한 소지는 여염집 아녀사들조차 가엾게 여겼다. 계모 문정왕후가 호득한 인종임금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다. 국상이 있던 날 위로는 한양에서 의주까지 아래로는 한양에서 남녘의 이름 없는 섬까지 백성들의 곡성이 끊이지 않았다. 조정의 사람이 그렇게 없답니까? 어찌해서 그놈의 윤가를 그대로 두고 본단 말입니까? 평소에는 좀처럼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주먹 쥔 손으로 다탁을 몇 차례 두드렸다. 문정왕후의 세력을 등에 업은 윤원영과 그의 첩 정난정의 횡포를 염두에 둔 말이었다. 유림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 상소를 올려도 대왕 대비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니 우리 어린 임금의 마음만 상할 뿐 아니겠습니까?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스님이 대답했다. 여기 두메산골까지 나라가 망한다는 한탄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6, 7년 동안 내리 흉년이 들었고 며칠째 5, 6월에 서리가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임금께서 형제인 계림군을 참명하고 이덕응 이휘가 효수를 당하고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유님 등이 부관삼시당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대사께서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아버지의 질문에도 스님은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툭 한마디 던져놓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제가 지은 금만큼 돌려받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더는 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 화를 내며 통탄해 본들 하고 체념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아버지와 선목스님의 대화는 딸기 첫 회를 칠 때까지 밤새 이어졌다. 두 사람은 나란 일뿐 아니라 유학과 불교의 교리를 두고 서로의 주장을 펼쳤다. 보우스님과 대왕 대비에 대한 견해 차이도 많아 보였다. 지독한 흉년에 백성은 죽어가는데 중들은 손발도 까딱 않고 배를 두드리며 앉아 있습니다. 백관의 녹봉은 줄었어도 불교에 퍼붓는 돈이 줄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군역을 면제받기 위해 승려로 가상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승려를 양산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수록 백성의 군역 부담만 가중되니 도첩 남발을 막아야겠지요. 아버지는 불교의 현실적인 폐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중종임금 때는 사대문안 출입조차 금지당하던 승려들인데 문정왕후가 선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왕릉 곁에 능사를 세우고 승려들에게 도첩을 주어 지위를 합법화하고 성과를 시행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네, 소승도 보우스님과는 불교 중흥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허나 선종 교종의 구별은 신라시대부터 있던 일입니다. 고려 때의 양종이 다시 부활되고 성과를 실시했기 때문에 효정과 유정과 같은 인재가 배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선목스님은 불교와 유학은 물론이거니와 병법 의술에서부터 음양오행에 이르기까지 두루 공부하지 않은 것이 없는 듯 했다. 그럼에도 중도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짐작할 수 있었다. 바느질을 마친 노아는 걷는 방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바람결처럼 흘러들으며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두 사람은 동지가 되었다가 적이 되었다가 했다. 동이 트기 전이었다. 아직 물이 차가운데 아버지와 스님은 개울에 가서 얼굴을 씻고 들어왔다. 솔잎가루를 물에 타 마시고 난 후 스님이 떠날 채비를 했다. 춘담 선생, 따사로운 봄 속에 겨울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매서운 겨울 뒤에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간신배들만 들끓고 있는데
순담 선생 같은 분들이 한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목스님이 아버지한테 묻고 있었다. 선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오대조 할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 경연에 충실하실 것, 신하들의 가난을 받아들이실 것을 진언하였다가 의주로 유배되고 김해로 입회된 후 풀려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후손들에게 글을 읽지 마라, 아니 글은 읽되 절대로 벼슬을 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어지러운 정세에 휩쓸리지 말라는 고견이시지요. 저는 어른 말씀을 받들어 예서 농사짓고 후학들 돌보는 일이나 하렵니다. 아버지가 단호하게 의사를 밝혔다. 선목스님도 더 이상 한양행을 권하지 않았다. 그 대신 벌떡 일어나더니 장삼사락을 휘날리며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다. 하늘을 입을 삼고 땅으로 구들상 삼고 산으로 베개 삼고 달로 촛불 켜고 구름으로 병풍 치고 바닷물로 술을 빚어 크게 취하여 슬그머니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자락이 곤륜산에 걸릴까 걱정되노라. 삿갓을 쓰고 바람을 맨 채 살인문을 나서는 선목스님을 향해 노아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다. 몇 발짝을 떼던 스님이 문득 뒤를 돌아보더니 그 자리에 우뚝 섰다. 혹시 잊어버린 게 있는지 다시 살인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스님은 아버지 곁에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선 노아를 흘끼 쳐다본 후 손을 들어 주변을 가리켰다. 여기 파산과 여왕산을 따라 내려오는 하만의 지세를 자세히 보십시오. 장풍득수의 지리입니다. 이는 마치 천자가 군신으로부터 하례를 받는 형태라 할 수 있지요. 게다가 이곳의 둥그스름한 지리적 형태는 아이를 잉태한 어미의 자궁과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매우 특이하게도 이 마을이 여성의 옥문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끊고 보리수 염주를 돌렸다. 잠시 후 아버지와 노아를 향해 공손히 합장을 했다. 정녕 이 집의 따님은 아비의 목숨을 살리는 열 아들과 바꾸지 아니할 인물이 될 것이외다. 나무 관세음 보살. 선목스님이 그렇게 다짐하듯 말하는 것 아닌가. 그 말이 자기를 칭찬하는 것 같아서 노아는 선뜻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이고, 이런 광명이 있나. 선목 선사께서 저희 부녀에게 덕담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깊이 새겨놓겠습니다. 아버지가 스님께 합장 배례를 했다. 아버지는 매우 기분이 좋은지 허허허 오래도록 너틀 웃음을 웃었다. 들판의 찔레꽃이 하얗게 피었다. 다 쓰러져가는 초막 울타리에도 지천으로 꽃이 피어 밤새 눈이 내린 듯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달콤한 찔레꽃 향기를 쫓아서 코를 벌렁거렸다. 찔레꽃 핀 걸 본 게 모심을 때가 되었구만. 마을 어른들은 하늘의 구름과 새들의 지저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절기를 알아맞혔다. 이제 익은 보리는 베어내고 모자리에 볍씨를 뿌려 1년 양식을 마련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몇 달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겨우 뾰족하게 돋아나던 채소들은 말라 죽고 소나 말에게 먹일 물과 풀도 없었다. 논밭이 바짝 마르고 땅이 굳어 김조차 맬 수 없으니 백성들은 손을 놓고 애꿎은 하늘만 올려다 보았다. 노아는 저녁 창거리를 들고 샘으로 갔다. 샘가에서 물을 긷는 아낙네들이 목소리를 낮추어 자본자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니 우에 들었나? 어젯밤 쉬는 마을 딸 막내가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카이. 말하기 좋아하는 옥분이 어메가
보리살을 씻으며 말을 꺼냈다. 에이그 쯔쯔쯔 우쩌나 기어코 밭에 다녀와서 흙 묻은 발을 씻고 있던 덕만이 할매가 그 말을 듣고는 혀를 찼다.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사는 판인데 관에서는 사나운 아성과 포졸들을 풀어 비축에 놓은 양식을 토색질하기 바빴다. 날마다 아성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쿵쾅쿵쾅 문을 두드렸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당장 내놓을 돈이 없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가마솥마저 빼앗아갔다. 농사를 지을 때 부려야 할 황소며 돼지, 닭 등 짐승들도 닥치는 대로 끌고 갔다. 그것도 부족하여 순순히 자기 말을 안 들었다며 집안의 가장을 관가로 끌고 가 곤상을 쳤다. 그러면 온몸에 상독이 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게 다반사였다. 그러니 여차하면 야반도주를 하거나 고향을 등지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들이 떠난 이들의 목까지 떠맡아야 했다. 저 골짝 백사에 사는 수일이도 아전을 죽을 만큼 때려 팼다 안 갑니까? 중이 되든 도적이 되든 하겠다며 아예 고향을 떠나버렸다 카대에 안인에서 시집온 새댁이 말을 꺼냈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판에 나라의 밭을 호피며 직물을 사또가 떡 차지해 뿔고 그걸 시중에서 사 바치라고 그리 닥달을 해대니 어디 살 수가 있었겠나? 덕만이 할매가 발에 물을 휙 끼얹으며 퉁명스레 말을 뱉었다. 아낙네들은 걱정스러운 낯빛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제일처럼 안타까웠다. 자기에게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그래서 하는 말인디 우리들은 그저 보리가 나올 때까지 올매나 먹고 여름 한술 벼 옆에서 자라는 피나 뽑아 처먹으며 어찌어찌 한 해를 나야 하는디 저기서 사또님네들 좀 보소. 보리가 있기 무섭게 날이면 날마다 잔치를 벌이지 않는감. 북소리 피리소리에 분발은 기생들은 빙글빙글 부채춤이나 춰대고. 덕만이 할매가 또다시 혀를 찼다. 그러면 다미는 우지 되는가? 다미가 수일이를 기다리면서 마름의 농간질이나 소참판의 만행도 참아냈던가 아이가? 옥분이 어매가 감사를 싣고 있는 노아를 돌아보며 말을 끝냈다. 노아가 다미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아니까 묻는 말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노아도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 외에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노아보다 두 살 많은 다미는 이웃마을에 사는 총각 최수일과 장례를 약속한 사이였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가난한 수일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군역에 끌려갔다. 그는 수시로 바다를 건너와 백성의 곡식을 약탈해가는 왜군을 막는 전방에 배속되었다. 그런데 군역 내에서 툭하면 매질을 당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았다. 결국 수일이는 다리가 하나 잘린 채 쓸뚝거리며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을의 도집강이 수일이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내라고 했다. 날만 새면 집에 찾아와 얼음장을 넣으며 재촉을 해댔다. 그리고 이제 딱 하루만 빌미를 준다고 했다. 애원하고 항의하다 지친 수일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며 도집강을 두들겨 패고 도망을 친 것이다. 어쩌겠어에 담이 가시나 다른 데로 시집 가야지에 안인댁이 괜히 불뚝스레 말했다. 누가 그걸 모르겠노. 그저 담이가 안 됐어 갖고 하는 말 아이가. 옥분이 어매가 안인댁을 향해 슬그머니 눈을 흘겼다. 노아는 그저 담이 생각에 마음이 짠할 뿐이었다. 제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군역이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군역에서 빠져나가고 없었다. 군역을 면하고자 승려로 가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작대기산 부근에 사는 보수가 관성으로 달려간 사건도 군역 때문이었다. 보수는 그동안 군역을 지지 않는다는 대가로 면포 한 필씩을 냈는데도 앞으로 엽전으로 바꿔서 납부하라는 명을 받았다. 화가 난 보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수십 명의 관노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뛰어나왔다. 보수는 그 길로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줄행랑을 쳤다. 그가 곧바로 꺽정의 무리 속으로 합류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임꺽정 무리가 한양 인근과 경기도 안성까지 출몰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중이었다. 남성네들이 극하던데 평산 오우성에서 꺽정이가 무장대에 포위됐다 카대에 얼굴의 물기를 닦으며 아닌 새댁이 슬그머니 임꺽정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고야 우야꼬 그람은 다 죽어본 목숨 아이가. 옥보너매가 몹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오예 알겠습니까? 신출귀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카이. 모두들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악덕 수령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은 새댁처럼 꺽정이가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그리 믿고 싶어 했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서였다. 가뭄이라 큰일이라며 마을의 남정네 몇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기우제를 지내자는 것이었다. 읍내 향청에는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을 바로잡고 향리를 규찰하는 등의 소임을 맡은 그 지역 양반 출신의 좌수와 별감이 있다. 하지만 파수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향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찾아왔다. 마을에서 다툼이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와서 바로잡고 냈다. 남성네들은 아버지 방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국 손 없는 날짜를 꼽더니 3일날 축시에 기우제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버지가 노아를 불렀다. 노아야, 퍼뜩 장에 나갈 준비를 하그래.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아는 치마 허리를 질끈 동염했다. 장 구경하는 건 신나는 일이었다. 허나 여염집 여인들은 자주 장에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 장날이 10일이나 15일 간격에서 점차 5일 간격으로 조정되었지만 여인들은 장 구경은커녕 안살림하기에도 벅찼다. 게다가 9년마다 날짜를 달리하여 번갈아 장을 여니까 도적들이 이장저장 옮겨가며 들끓었다. 그러자 사대부들은 집안 여인들을 더욱 장에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머슴 평소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대신 빈 지게를 지고 따라 나섰다. 머리가 조금 덜덜해진 평소리는 기분이 좋은지 지게 작대기를 흔들며 술 취한 사람처럼 흐느적 흐느적 걸었다. 장에 가면 장국밥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아버지와 노아는 평소리를 보며 웃었다. 고려 때는 주연시라는 장이 부정기적으로 열렸지. 헌데 큰 흉년을 맞아 물건들이 모자라게 된 게 한 달에 두 번씩 장을 열고 서로 필요한 물건을 교환하기 시작했던 기라. 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장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노아한테 들려주었다. 다른 집에서는 아녀사들한테 글도 가르치지 않고 남성네의 업신여김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노아한테 그러지 않았다. 아버지의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남성네나 사내 아이였고 계집아이는 노아가 유일했다. 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숫짐이나 장작짐을 진 두매 사람도 있고 새끼 걸방으로 곡식말이나 무명피를 걸머진 농군도 있었다. 그런데 장바닥에 쌓여있거나 늘어놓은 물건들은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거친 면포나 소금, 잡곡 같은 거였다.
가난한 양반도 포목을 갖고 나와서 밀이나 보리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노아는 북적북적 들썩들썩 흥이 있는 장구경이 재미있었다. 마침 저쪽 모퉁이에서 작대기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집신에 간발치고 패랭이 쓰고 꽁무니에 집신 차고 이고지고 이장저장 뛰어가서 장돌뱅이 동무들 만나 반기며 이 소식 저 소식 묻고 듣고 목소리 높이 고래고래 지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쳐가며 돌 도부장사하고 해질 무렵 손잡고 인사하고 돌아서네. 다음날 저장에서 다시 보세. 장돌뱅이들이었다. 각 촌에서 모여든 장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집신 몇 켤레를 허리춤에 차고 이장저장으로 돌아다녔다. 주막에서 허기를 채우고 해진 집신을 갈아 신었다. 장이 판 후에는 다른 장에서 다시 만나자고 서로 기약을 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였다. 마을마다 새로운 지름길이 맹글어지고 도로변에 주막이 들어서서 주막촌이 형성된 기 저치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 덕분 아니겠노. 아버지가 그들을 건너다 보며 말했다. 태안의 안흥량이나 장현의 장산꽃을 제 집들아 끊일듯이 했던 것도 장돌뱅이들이라고 했다. 세 사람이 장국밥을 먹으러 주막집에 들렀다. 평수리니 밥 많이 먹어라. 아버지가 평수리를 부르더니 당신 밥그릇의 보리밥을 푹 떠서 평수리한테 얹어주었다. 평수리는 봉긋해진 밥그릇을 들고 아궁이 옆 제사지로 가며 희죽희죽 웃었다. 노아는 아버지가 더 많이 드셨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 조금 속이 상했다.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죽였다. 그날 장에서도 임꺽성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거리였다. 꺽성이가 왜 됐더노? 주막집에서 술 마시고 밥 먹는 사람들이 형제자매 안부를 묻듯 임꺽성 소식을 장돌뱅이한테 물었다. 장실을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는 여인의 치마 속뿐 아니라 궁궐한 속사정까지 훤하다는 말이 있었다. 꺽정이를 잡으려고 한양에서 임금 호위하던 금군을 파견했는 뒤 아 글씨 우두머리 토포사가 칼 맞고 죽어 삐딱하대. 꺽정의 무리들이 소잡고 돼지 잡는 백성뿐 아니라 농민과 노비, 상인과 관청의 아전, 영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꺽정이 무리가 미투리를 거꾸로 신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다 카대에 잔술에 얼굴이 불쾌해진 젊은이가 끼어들었다. 그게 뭔 소린가? 하, 그것도 모르나? 그거이 들어간 건지 나간 건지 헷갈리게 맹글어 놓았다는 것이지. 처음 말을 꺼낸 이가 얼른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관군을 따돌리고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는 거였다. 그 뜻을 알고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노안의 집에는 아버지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찌 그리 알고 산골짜기까지 찾아오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손님 중에는 선묵스님 혹은 토정선생처럼 세상을 유랑하며 현실 문제에 눈을 돌린 분도 있고 남명선생처럼 정통유학과 제사백과 노장사상을 두루 접하면서 학문의 폭을 넓힌 학자도 있었다. 노아는 아버지와 그들의 방담을 슬쩍슬쩍 얻어듣는 것만으로도 세상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함안 근동에 사는 학자들이 아버지 사랑방에 모여 앉았다. 그날은 아랫마을에 사는 노아의 작은아버지도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현실을 개탄했다. 한양에서는 임꺽정 부대가 장 안에 가득하다는 보도가 들어와 위아래가 모두 허둥지둥하고 나라가 곧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선비들 입에서
별난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극심한 흉년과 무거운 조세로 백성이 피폐해져서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무너질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조정에서 황해도 농민들의 세금을 줄여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도성문은 인성을 치기 전에 미리 닫고 해든 다음에 열도록 한답니다. 해서 도성문을 닫은 이후부터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는 아무도 통행할 수 없다고 하고에 궁궐에는 수문장을 더 많이 배치해서 평상시보다 갑절엄하게 기찰한다고 그럽니다. 지방에 사는 선비들은 도성 안에 사는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 한양의 어수선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해 듣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토벌대를 파견하여 임금성 무리를 제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양에서 내려간 순경사는 도적을 잡기보다 백성을 약탈하기에 더 바빴다. 백성들의 입에서 차라리 도적을 만날 망정 순경사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나돌았다. 쯔쯔쯔쯔 조정에서 군대를 일으켜 변방에 계속 머무르게 한다면 물자를 다 써버려 공경에 처하고 나라와 민간의 재물은 더 고갈될 것인디. 아버지는 백성들이 소요하는 폐단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 민간인이 임꺽정 부대와 합세할 것이 두려워서 당분간은 군정 색출을 중지시켰다 합니다. 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도 열지 못하게 은밀히 지시가 내려왔다고 안 합니까? 작은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다. 초야에 묻혀있다고는 하나 국가의 대환이며 나란 일을 아예 외면할 수 없고 이도저도 못하는 심정이라 모여있는 선비들의 안타까움은 더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의견을 내놓았다. 공궁한 백성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고 도적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형편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루라도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적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요 그들의 죄가 아닐 깁니다. 예예 어르신 말씀이십니다. 그 자리에 모인 선비들은 모두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파수마을을 일도 없이 들락거리는 아전들이 많아졌다. 방방곡곡에서 큰 갓쓴 선비들이 노안의 집으로 모여든다는 소문이 관가에까지 난 모양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던 아전들이 아버지한테서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예 제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이도 생겼다. 기본적으로 물리가 난 녀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까막눈이었다. 아버지는 소학으로 사람의 도리를 먼저 일깨워주고 난 후 글공부를 시켰다. 아버지한테 글을 배우러 오는 마을 사람 중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는 덕장마을에 사는 팔촌 오라버니도 있었다. 그들은 그날 배운 내용조차 쉬 잊어버렸다. 배운 게 생각나지 않으면 노아를 살구머니 불러내서 글자를 물어보곤 했다. 이기 어쩌고 이게 노짜고? 그들은 고기 어쩌와 노나라 노짜도 구분하지 못했다. 노아는 웃으면서 글자를 가르쳐 주었다. 똑같이 배워도 노아는 글의 내용과 뜻을 금방 이해하고 잘 기억했다. 노아 니는 참말로 똑똑다. 아니라예. 지는 여러 번 들었던 거라예. 노아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둘러댔다. 하지만 기실은 노아도 그날 처음 듣고 처음 배운 문자일 뿐이었다. 노아 니는 사내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끼다. 고추만 한 개 턱 달고 나왔으면 사내 대장부 할 낀데 아깝다. 노아의 재수며 마음 씀씀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말했다. 뻐꾹뻐꾹 뒷산에서 뻐꾹새가 울고 있었다. 순덕이가 노아네 집에 놀러 왔다.
노아는 손더기와 함께 햇보리를 볶아서 맷돌에 갈아 보리가루를 만들었다. 손더가, 니는 저 새울음 소리가 어찌 들리노? 노아가 맷돌을 돌리며 물었다. 노아니 바보 아이가 저 새가 뻑꾹뻑꾹 울지 그럼 어찌 우노? 보리사라를 맷돌 구멍에 넣으며 손더기가 대꾸했다. 니는 떡국떡국 하는 소리를 안 들리나? 나는 그리 들리는데. 노아가 맷돌 돌리는 것을 잠시 쉬고 손더기를 쳐다보며 웃었다. 뭔 소리고? 니 또 날 놀리려고 하는 것이지? 아이다, 내가 재미진 이야기 하나 해줬구마. 노아는 뻐꾸기 울음에 담겨있는 설화를 손더기한테 얘기해 주었다. 모진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가 시어미의 명으로 떡국 한 솥을 끓여놓고 빨래하러 갔다.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더니 개가 떡국을 다 먹어버렸다.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개가 다 먹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곧이듣지 않았다. 결국 며느리는 시어미한테 맞아 죽었다. 며느리의 넋이 뻐꾸기가 되었다. 그래서 뻐꾸기는 떡국떡국 하고 울다가 날아갈 때는 개개개 하고 날아간다. 개가 먹었다는 소리다. 오야꼬, 참말로 재미지다. 너와 니는 아는 것도 참 많대. 손더기는 배를 부여잡은 채 마루를 대굴대굴 구르며 웃었다. 아버지가 기우제를 올리고 난 며칠 후 다행히 비가 조금 내렸다. 사람들은 에구, 쪼매난 아 오줌 줄기만도 못하다 하고 투덜댔지만 모를 심으며 모심기 노래를 불렀다. 연걸렸네 연걸렸네, 거제봉산에 연걸렸네, 아래 윗걸 처녀들아 연줄 긋는 구경가세, 석류꽃은 장가가고 찔레꽃은 요각가네, 만인가나 웃지 마라 열매보고 내가 가네, 님이 죽어 연지되어 순세 끝에 집을 짓네, 날면 보고 들면 보고 이민줄은 내 몰랐네, 알송달송 유자 춤치 대구팔성 끈을 달아, 인지나 줄까 전지나 줄까 날이 새도 아니 주네. 하만의 지형은 남고 북조로, 남으로는 여왕산, 서로는 방어산, 동으로는 작대산이 솟아있다. 여기서 흐르는 물들은 북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형세다. 그러다 보니 매기가 침만 뱉어도 침수된다는 법수, 대사는 물론이거니와 군북면으로도 북쪽의 남강이 범람해서 해마다 홍수 피해가 극심했다. 풍수쟁이들은 봉산의 형국이 봉황을 날아오르는 모습이므로 동북쪽의 대숲을 일궈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황은 본래 오동나무에 깃들이는 법이며 죽순을 먹이로 삼으니 집착해서 차마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거저 하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었다. 모심을 철에는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는 등 난리도 아니었지만 가을 들어 늦장마가 심했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곡식들이 흐물흐물 물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게다가 며칠째 기와가 날고 돌멩이가 구르는 태풍이 몰아쳤다. 그러자 주저앉지 않은 벼들마저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되었다. 내는 더는 일이 못 산다. 이틀을 맹물만 마셨더니 눈앞이 다 노랗다카이. 헛것이 이래 다 보일락한다. 사흘 굶으면 도적질 낳는 사람 없다카두만. 나도 농사 때려치워 뿔고 도적질이나 해야 썩었다. 착하기로 소문난 장령댁 오서방이 논두렁에 쭈그리고 앉아서 한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1년 내내 고생한 보람도 없이 겨우 익어가던 곡식이 나자빠진 꼴을 보면 속이 뒤집혀 환상할 법했다. 무엇보다도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어도 살림살이가 눈꽃만큼이라도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럴수록 임꺽정의 활약에 백성들의 눈과 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임꺽정이 잡혔다. 어느 날 아침 식전부터 고을란이 떠들썩했다. 꺽정의 가솔들이 모두 잡혔고 400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임꺽정이 이제는 참말로 잡혔는가 보다 싶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송경사가 체포한 인물이 꺽정이가 아니고 그의 형 가도치란다. 송경사가 일단 의심적인 사람을 잡으면 진위를 따지지 않고 심한 고문으로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가 백발노파를 꺽정의 아내로 둔갑시키고 엉뚱한 백성을 친족으로 꾸미고 서림에게 뇌물을 먹인 사실이 드러났다. 쯔쯔쯔, 이런 재변이 있나? 외적이 침입하는 별난에 대응해야 할 조홍이품 순경사가 일개 도적들을 토벌하려고 파견되다니. 노아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조정 대신들 간에도 순경사 파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결국 순경사를 파견하는 일은 중단되었다. 몇몇 사람은 임꺽정이 구신인가 사람인가 하며 그가 하늘이 점지해 준 자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무렵이었다. 이번에 부임한 함한 군수가 악랄하다는 소문이 장안에 사사했다. 구관이 명관이라 하더니만 신임 군수는 아전 중에서 독한 자를 뽑아서 맹차라고 부르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공물을 거두어 갔다. 나라에서 곡물의 양을 감하라는 명을 각 군현으로 내려보냈는데도 곡물의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 좋은 제도만 있으면 뭐하겠노?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의창과 항곡의 운영도 엉망이었다. 의창은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면 국가가 빌려준 만큼의 곡식을 거두어들여 가난한 백성을 구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고을 수령이 그것을 사사롭게 자기 친지들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이용했던 것이다. 가끔 그들을 관리하는 경찰관이나 어사가 떴다. 그러나 서로서로 알려주고 봐주는 게 관행이었다. 또 매간매직이 성행해서 고을 수령은 6-7천 냥을 주면 살 수 있고 그들은 부임기간 3년 안에 얼렁뚱땅 본전을 뽑아냈다. 게다가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지방사승에 어둡고 실물을 잘 모르는 수령을 이용해서 이방, 형방 등 아전의 장난질이 극심했다. 파수리는 해발 700m가 넘는 여왕산 아래 자리 잡고 있는 산골마을로 집집마다 울타리마다 감이 없는 곳이 없었다. 봄에는 미황색 감꽃이 예쁘고 향기롭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감이 꽃처럼 보기 좋았다. 하만의 여러 마을에서 꽃감이 생산되지만 파수 꽃감은 일찍부터 유명했다. 파수 꽃감은 씨가 거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해도 말랑말랑했다. 더운 물에 넣어 저으면 꿀처럼 풀리는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파수꽃감은 한방약의 재료로도 널리 소문이 나 있었다. 하만에서는 대사를 치르거나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없으면 안 되는 상품이었다. 그러더니 파수꽃감이 왕실의 진상품으로 지정이 되어 민간인은 감히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감이 불그스름하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순덕이 아버지가 관가에 끌려갔다. 자기 집 나무의 감을 따먹었다는 죄명이 왕실 진상품에 함부로 손을 댄 죄였다. 순덕이네 이웃에 사는 윤태 아재가 노안으로 달려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안은 곧장 친구 순덕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순덕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순덕이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이마를 수건으로 싸맨 채 몸져 누워 있었다. 노아야, 이를 어쩌면 좋노? 둘째 동생을 업은 순덕이가 노아를 붙잡고 엉엉 울었다. 누구든지 일단 관가에 끌려가면
반송장이 되어 온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지난 군수 시절 이미 형을 치른 사람은 최근에 다시 끌고 가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순덕이는 어머니 병간호에다가 두 명의 어린 동생을 돌보느라고 하룻밤새 뺨이 깊게 패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노아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순덕이네 상황을 본대로 이야기했다. 허이, 이거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굶주린 백성이 제 집에서 나는 떨번감 몇 알 따먹었기로서니. 노아가 전해주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심히 애달파했다. 아버지는 밤이 늦도록 잠을 못 이루고 호롱불을 껐다 켰다 했다.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를 쓰는 듯 했다. 노아도 아버지의 구멍난 보선을 꿰매며 마음을 달랬다. 찬바람이 창호지문을 두닥두닥 두드리는 새벽이었다. 소가 음매하고 길게 울었다. 어느새 일어난 아버지가 흰색 도포를 입고 가끈으로 갓을 졸라매고 있었다. 이런 식전인데 어디 가실라고예? 노아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머슴 평수리도 눈을 끔뻑거리며 광에서 나오고 있었다. 오야, 내 광가에 좀 다녀올란다. 대체 양반이란 자들 행세가 날도적과 진배없지 않더냐. 내 사또를 만나 뵙고 와야 썩었다. 밤새 잠을 못 이루던 아버지였는데 끝내 관성에 다녀와야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았다. 친구 순덕이네를 위한 일이지만 행여나 아버지가 크게 덤터기를 쓸까 봐 그것 또한 노아는 걱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한번 마음먹은 일을 쉽게 돌릴 뿐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평수리니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어떻겠노? 노아는 아버지가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평수리를 쳐다보며 그리 한번 얘기를 해보았다. 일 없다. 아버지는 단번에 잘라 말했다. 그리고 평수리한테 말했다. 니는 소 염물 먹이고 나무 해놓고 해라. 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아무쪼록 조심하시소. 노아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오야, 걱정 말고 있거라. 내 퍼뜩 다녀올기다. 아버지는 노아를 안심시키고 뒷짐을 진 채 휘적휘적 산길을 내려갔다. 노아는 하루 종일 안절부절 못했다. 뒤뜰에서 고추를 따고 호박을 거두면서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노아는 감사 몇 알을 바구니에 담아서 아랫마을 작은 댁에 갔다. 작은 아버지는 몸이 허약했다. 자주 배앓이를 하고 한여름에도 솜니부를 덮는 양반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나 노아는 집안의 구전일을 작은 집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덕이 아버지가 관가에 끌려간 사실은 작은 아버지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노아는 아버지가 관가에 가셨다는 얘기를 자초지종 말했다. 내도 읍에 다녀올란다. 내 의복 좀 챙겨 다고. 작은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부인한테 말했다. 노아는 미안한 마음이 생겨 작은 집의 이불 시침과 다듬이질을 도와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평수리가 생청솔가지를 잘라서 때늦은 모깃불을 놓아줄 때까지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화를 입지 않았나 싶어서 노아는 애가 바짝바짝 탔다. 문 앞에서 소송이다가 성황당 앞까지 나갔다가 정자나무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둠이 모여 있어서 어둑한 가운데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또 한 사람이 조마한 지에 희끗희끗 보였다. 그 한 사람은 영남이 삼촌이었고 축 처진 사람을 업고 있었다. 업힌 사람은 보나마나 순덕이 아버지일 터였다. 아버지! 노아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많이 기다렸지? 자, 어서 들어가자. 그리고 니는 뭐하려고 내려왔더노? 안 사람이 걱정할 긴데 퍼뜩 들어가고.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성님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시소. 노아노도 잘 자그레이. 작은 아버지가 지친 모습으로 길을 내려갔다. 임서방 마저 수고하제. 이번에는 아버지가 영남이 삼촌을 향해 인사를 했다. 야, 지가 어디 수고한 거 있습니까? 백지 춘담 어른께서 애를 많이 쓰셨지에. 노아야, 아버지 많이 피곤하실 기다. 퍼뜩 모시고 들어가그레이. 춘담 어른 편히 주무시소. 영남이 삼촌이 인사를 건네며 업은 사람 엉덩이를 추슬렀다. 그러자 조전 빨래처럼 쭉 늘어진 몸뚱이가 몹시 앓는 소리를 냈다. 노아는 손덕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쳤는지 궁금했지만 아버지한테 묻지 않았다. 어차피 내일이면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집 앞에 다 왔을 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도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다행이지. 장독이 심해서 한참 고생해야 할 기다. 그렇게 말을 내뱉고는 훌쩍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속이 많이 상하신 듯 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노아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손덕이 아버지는 뼈도 못 추스렸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그 말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영남이 삼촌이 먼 친척되는 아선한테서 전해들은 목격담이 작용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사또 앞에서 조금도 기죽지 않고 또박또박 바른 말을 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최근 임금님이 상소를 보고 내리신 백성을 구제할 방안 몇 가지를 조목조목 나열하였다고 했다. 그것 때문에 독사 같은 군수가 순덕이 아버지를 더 이상 문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새들이 떼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갔다. 저녁 무렵이었다. 단성현으로 내려와 터를 잡은 남명 선생이 노아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선생은 나이가 예순인데도 얼굴이 발그레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신성과 같았다. 두 사람은 나이 차가 있긴 하지만 지리산을 넘나들며 서로 주고받은 차운시가 많은 문우였다. 아래 위로 10살까지 마음이 통하면 버신계시. 그게 아버지의 지론이었다. 언젠가 함안 지역을 두루 살펴보고 난 남명 선생이 아버지를 보고 말했다. 춘담, 그대는 참으로 홍복이시오. 봄이면 꽃 속에 묻혀 춘색을 노래하고 여름에는 남강에 발을 담궈 발을 씻으며 여왕산에 걸린 흰 구름의 시름을 입고 가을이면 이수정 연못에 낚시를 들이우고 비봉산 단풍이 동원에 나부낄 때는 국화수 한 잔 나누고 이런 홍복이 또 어디 있겠소? 아버지의 삶이 유유자적하게 보였던 것일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생도 단성현으로 내려와 산천제를 짓고 터를 잡았다. 선생은 자신의 유일한 서승이 지리산이라고 했다. 조정에서 남명 선생에게 연이어 관직을 제수하고 퇴계 선생도 벼슬에 나오실 것을 권유해서 하는 수 없이 단성현감에 취임한 직후에 선생이 한 일도 사직서를 쓰는 일이었다. 사직 상소를 올려 직언을 한 바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전하의 나란 일은 잘못되었고 나라의 근본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하늘의 뜻도 이미 떠나버렸고 민심도 이반되었습니다. 낮은 벼슬아치들은 아랫자리에서 술과 여자에게만 빠져있고 높은 벼슬아치들은 빈둥거리며 뇌물을 받아 재산 모으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골물대로 골맞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왕 대비는 생각이 깊으시기는 하나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국왕은 아직 어리니 돌아가신 선왕의 한 명 외로운 고아일 뿐입니다. 이러한 직언은 남명 선생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문정왕후와 명종 임금은
과분히 고하니 하는 표현 때문에 몹시 분노하였으나 사대부들의 존경을 받는 분을 감히 어쩌지 못했다. 노아가 두 분 앞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노아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뗐다. 우리 관연한 여식이 일찌감치 제 어미를 여의어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서당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귀동냥 하더니 글도 조금 할 줄 압니다. 아버지가 남명 선생 앞에서 딸 자랑을 하는 것 아닌가. 노아는 아버지가 자기를 앞에 두고 칭찬을 하니 수줍은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평소의 아버지 같지 않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노아야, 저기 보이는 앞산을 보고 떠오르는 게 있느냐? 시안수지요, 선생님께 올릴 수 있겠느냐? 예, 잠시. 아버지의 청을 받고 노아가 앞산을 찬찬히 눈여겨보았다. 저 멀리 구름 위로 한 조각 구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봄이 떠나니 산은 문득 늙은 듯하고 구름이 지나가자 바위는 가벼워진 듯하다. 충거산 연호, 웅귀석 욕경. 노아가 시를 내놓자 남명 선생이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풀이를 해줄 수 있겠느냐? 예, 꽃이 지자 산이 헬쑥해진 것 같습니다. 구름에 눌려있던 바위도 한층 가벼워진 것 같고에 그런 의미로 한 수 지어 보았습니다. 허, 홍복이로다. 춘담, 그대는 참말로 홍복이 든 사람인 것 같소이다. 내 그대 여식의 시를 들으니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범녀는 강호를 떠나 화를 면했고 서부른 바다를 건너 섬나라에 가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공자도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로 가고 싶다고 했지요. 일찍이 함안에 자리 잡은 그대는 범녀나 서불 공자가 부럽지 않겠소이다. 수염을 쓸어내리며 선생은 껄껄껄 웃고 아버지는 허허허 웃었다. 두 사람은 지리산을 넘어 수시로 왕래했는데 한번 방문하면 낮을 이어 밤을 지샜다. 문과 문은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선비들도 병법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유학자로서 문만 강조하지 않는 남명 선생의 말을 듣고 노아는 선생의 생각이 균형을 갖추었다고 느꼈다. 그리고 저 기상이 왕안석의 높은 모략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장쾌한 담략은 하늘마저 두려워 않는다는 뜻과 같다고 생각했다. 지난 봄 아버지가 남명 선생 댁에 다녀오셨을 때였다. 남명 선생님께서는 평안하시던가에? 노아가 아버지께 여쭈었다. 오야, 선생께서 옷걸음에 쇠방울을 매달고 계시더라. 쇠방울요? 와예? 노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경의금이라는 칼을 사고 계시기도 했는데 항시 깨어 있고자 하는 것 아니겠노? 안에서 깨우치는 것은 경이고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아버지가 노아를 돌아다 보며 물었다. 노아야, 남명 선생의 집 주련에 걸려있는 글을 가르쳐 주랴? 아버지는 노아가 딸 자식이지만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물리를 터득할 수 있게 많은 것을 묻고 가르쳐 주었다. 예, 아버지, 몹시 궁금합니다. 노아는 호기심이 어려 초롱초롱한 눈을 빛냈다. 시거 이용현 연목 일회송. 니는 이 글을 어찌 생각하노?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 뜻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면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때가 되면 오래같이 소리친다는 것으로 장자에 나오는 글이었다. 꾸준히 실력을 쌓아 때를 기다리라는 의지가 담긴 글 라임일꺼. 노아가 대답했다. 그러제. 허명이 높으면 그로 말미암아 비방이 일어나고 재앙이 생기는 법이제. 아버지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말끝을 흐렸다. 노아는 남명 선생 댁 주련에 적힌 글을 여러 번 입으로 외웠다. 그리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땅바닥의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또 썼다. 시거 이용현 연묵 일회성 보우가 역적지를 했단다. 보우가 역모하다가 발각되었는디 대왕 대비가 용서하셨다 카더라. 보우 스님이 역적으로 몰렸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서 들썩거렸다. 대신과 선비들 만 사람이면 만 사람 모두 보우 스님을 미워할 때라 그를 큰 죄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대왕 대비를 꺼려 아무도 보우 스님을 건드리지 못하는 판인데 함경도 암행어사 왕이글이 장계를 올렸다. 1545년 을사사화 때 보우 스님이 역적을 도와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보우 스님이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죄인을 숨겨주었고 그 역적을 위해 죄를 올려주었다는 말도 있었다. 죄 올릴 쌀이 떨어졌을 때 현재 서광사에 살고 있는 중에게서 쌀을 구워 죄를 올렸다니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듯 했다. 그러나 대왕 대비는 명종 임금을 시켜 이는 보우를 해코지 않은 자의 조작 부언이 분명하니 그만두어라 하고 정교를 내리게 했다. 그래서 명종은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라는 뜻의 불륜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 대신들의 말을 막아버렸다. 그러자 보우 스님은 여느 관리들처럼 광화문 앞에 나아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소를 올렸다. 그때부터 승려들은 공무차 예소에 간다는 핑계를 대며 도성 안을 마음대로 출입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조정 대신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반감을 자극하였다. 노아가 바느질 재구가 든 동고리를 들고 아랫마을로 내려가는 중이었다. 마을 한복판에서 11살 안팎의 사내 아이들이 장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타구라는 놀이는 길 위에 여기저기 구멍을 파놓고 긴 막대기로 둥그스름한 돌멩이를 쳐서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놀이였다. 구멍은 가능한 공이 잘 들어가기 어려운 자리에 움푹하게 만들어 놓았다. 까딱하면 빗나가는 개울 옆에도 구멍이 있었다. 그저야 아슬아슬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었다. 한 아이가 공을 쳤다. 그런데 공이 조마한치 굴려가 개울물 속으로 풍덩 빠졌다. 그러자 아이들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며 소리를 질렀다. 우와! 순의 세자가 물에 빠져버렸다. 노아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애기, 이런 불황무식한 산끝들 자식. 어디서 그런 귀한 분들 이름을 함부로 주둥이에 올려 씹으려 쌓고 있더노? 응?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마을 어른 한 사람이 아이들을 붙잡아 혼을 내주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은 곡마다 이름을 하나씩 붙이고 있었다. 그 이름이 하나는 문성왕후요, 또 하나는 명종임금, 보우스님, 그리고 순회세자였던 것이다. 붙잡은 아이를 두들겨 패서 멀리 쫓아보낸 그 어른이 빈 구멍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다. 거참, 하나밖에 없는 순회세자 말고 보은가 뭔가 하는 그 땡중놈이나 물에 빠뜨릴 것이제. 2. 1562년 명종 17년 해가 바뀌었다. 소한 추위는 구워서라도 한다는 옛말 그대로 한겨울 추위가 뼈를 시리게 했다.
아버지는 눈이 쌓이고 사방이 꽁꽁 얼어붙은 날이면 밤새 주위에 떠는 사람이 없는지 둘러보고 한 묶음의 땔감이라도 나누어 주었다. 겨우 내 노아는 무명 명주를 끊어내어 온갖 색깔을 들여 아버지 새옷장만하기에 바빴다. 거친 무명 일망종 다듬고 지어내어 횃대에 걸어놓으니 마음만은 부자가 된듯 했다. 지난 섯달 무렵부터 임꺽성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드문드문 들려왔다. 조정에서는 각지로 토벌군을 보내는 한편 황해도 일원의 특별 보고문을 내걸었다. 명종 임금은 토포사 파견을 하달하면서 꺽성의 무리들을 고변한 자가 양인이면 벼슬을 주고 천인이면 면천시켜주고 도적의 재산을 나누어주겠다 하고 언약했다. 임꺽성 무리가 점차 어려움에 처하는가 싶더니 모사스림이 체포되어 임꺽성의 소굴이 어디 있는지 자백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덕일랑은 뒷잔에 밭이 없고 복일랑은 앞잔에 밭이 없고 덕이여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정월의 냇물은 아 얼었다 녹았다 정다운데 놀이 가운데 나고는 이 몸은 홀로 지내누나 아으 동동다리. 2월 보름에 아 내님은 높이 켠 등불 같아라. 만인 비치실 모습이로다. 아으 동동다리. 새해 아침 초롱불이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윗방 공당 부엌까지 곳곳이 떠들썩했다. 작은 집과 멀리 사는 사촌, 육촌, 일가 친척들이 아버지께 세배를 하러 왔다. 세배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가족 친지들 앞에서 잠시 소회를 밝혔다. 하늘은 너그러워서 화를 내는 것도 잠깐이라고 하지 않더냐. 홍수 가뭄, 바람 우박이 없기야 하려마는 10년을 내다보면 7분은 풍년이고 3분은 흉년이다. 그러니 다른 생각 않고 오로지 가족이 한마음 되어 열심히 힘을 쏟아 농사일에 전념하는 것뿐 아니겠느냐. 아버지는 집안의 화평과 가족의 우애를 하늘의 뜻으로 애둘러 표현했다. 병수리가 덫을 묻어서 잡은 꿩 몇 마리를 들고 들어왔다. 노아는 꿩고기를 작은 집에도 보내고 국물을 내어 떡국을 끓였다. 산압기로 유명한 토포사 남식은의 토벌대가 임꺽성이 숨어있는 구월산을 보위했다. 임꺽성은 군관의 복색을 하고 탈출해서 제령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남식은이 끈질기게 추적하고 서림이 밀고 하여 서흥의 한 노파의 집에서 사로잡혔다. 결국 임꺽성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보름 만에 극형에 처해졌다. 난이 일어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조정은 알던 일을 뽑은 듯 쾌세를 부렸다. 반적이 일어나 매우 한심스럽게 여겼는데 이제 잡기 어려웠던 적을 포획하여 백성들이 베개를 높이고 편안히 잘 수 있게 되었다. 명종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공신들에게 술을 하사했다. 너희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도적을 잡는 데 공을 세웠으니 상을 내릴 것이야. 1등 공신 남직은 직업도 오르고 토지와 노비도 하사받은 영광을 누렸다. 그렇지만 남직은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드높았다. 토벌 당시 남식은이 지나간 곳은 수백 리의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초토화되었고 심지어 달과 개까지도 몰살시켜버릴 정도로 잔혹했다. 게다가 토벌대는 도적을 잡기보다는 백성을 약탈하기에 더 바빴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이 희생되었다. 석 달 동안 토벌군이 백성들에게 끼친 피해는 매우 컸다. 남식은을 탄핵해야 합니다. 그가 제주 호남 지방에 침입한 왜구를 토벌한 용장이기는 하였으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내 남식은은 공으로 받은 은상을 모조리 빼앗기는 처분을 받았다.
임꺽정의 참모 서림의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귀순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오의정 이중경의 주장에 따라 서림은 상을 받고 겨우 풀려났다. 하만골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아이고야, 오얄고, 꺽정이가 잡히가 죽어삐딴다. 그게 다 서림이 같은 빌어먹을 모사꾼 때문 아니겠나, 이? 그때부터 사람들은 욕을 할라치면 상대방을 이런 빌어먹을 서림이 같은 놈이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장날이면 서로 상투를 붙잡고 땅바닥에 뒹구는 등 큰 싸움질로 확대되곤 했다. 어느 날 노아가 시집갈 날을 받아놓은 흥천마을 새색시 집에 가서 바느질 일을 도우고 있을 때였다. 아낙네들이 어느 스님에 대한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 스님은 쌀가루와 솔잎가루로만 생식을 한다카대. 목소리가 천둥치는 그 맹키로 크다카대. 얘기인 즉은 이러했다. 어느 지방 관아에 도깨비 장난이 심해서 밤만 되면 무기를 든 사령들조차 무서워 밖에 나다닐 수가 없었다. 밤이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 나무신을 신고 뚜벅뚜벅 걷는 소리가 들리고 모래를 휘휘 뿌려대곤 했다. 언젠가는 불이 크게 나서 모두 나와 허둥지둥 불을 끊는데 끄고 보니 불탄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또 바람 분 일이 전혀 없는데도 빨래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만큼 높은 나뭇가지 위에 걸쳐 있고는 했다. 그래서 고을 현감이 수소문에서 도깨비가 무서워할 스님을 모셔왔다. 그 스님이 목탁을 치고 방울을 흔들며 도깨비가 장난질한다는 곳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호령을 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도깨비들이 놀래서 도망을 갔고 그런 일들이 아예 없어졌다. 그러니까네 궁궐란 넓은 치마폭에 쌓여있는 보우보담도 그 손목인가 무언가 하는 스님이야말로 득도한 중 아니겠나. 치마저고리를 만들고 숫다리미질을 하던 아낙네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끝냈다. 지난 초파일에 노안의 집에 오셨던 그 손목 스님을 두고 하는 말이 틀림없었다. 야트막한 산 양지 쪽에 쌓인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임꺽정의 활약상을 들으며 자신이 처한 괴로움을 달래던 백성들은 꺽정이가 죽고 나서 다시금 시름에 빠졌다. 그런데 꿩 대신 달기라는 말이 있듯이 정감록의 정도령 얘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스멀스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약을 지어러 업에 다녀온 작은아버지가 헐레벌떡 아버지를 찾아왔다. 성님, 한간에 정감록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습디도 코올릭의 아들까지도 모르지 않을 지경입니다. 정감록은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이야기 아니냐? 그 무슨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겼다고 그리 방정을 떠느냐? 아버지가 작은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조심성이 하나도 없는 아우를 책망하는 눈빛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아버지는 사람들끼리 나누던 얘기를 소상하게 전해주었다. 여, 하만 어디에 사는 정씨가 정감록에 나오는 그 정도령이라 카대. 한약방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정감록 얘기를 꺼냈다. 하모, 정감록을 읽어보면 확실하제. 이 시의 기운이 쇠하고 앞으로는 정씨가 임금이 될 거라고 하지 않던감? 정감록에 요승과 궁녀가 나오는 뒤 요승은 보우고 궁녀는 문정왕후를 말하는 거 아니겠나? 참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식견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감록의 비책을 소개하며 혀를 내둘렀다. 마루를 닦고 있던 노아는 작은아버지의 말을 듣고 몹시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었다. 아버지의 정감록에 어떤 이야기가 씌어 있는 겁니까? 모두가 허무맹랑한 풍수설이니
귀담아 듣지는 마라. 그렇게 운을 띄우고 아버지는 정감록의 내용을 간단하게 풀이해 주었다. 맥이 백두산에 이르고 원기가 평양에 이르렀으나 평양은 이미 100년의 운이 지나서 운이 송악에 옮겨가 500년 도읍지가 된다. 그러나 요성과 궁녀가 장난하여 땅의 기운이 쇠하고 하늘의 운수가 막혀 다시 운이 한양으로 옮겨간다. 그 후 백두산의 맥이 금강산으로 옮겨가고 태백산과 소백산에 이르고 산천의 기운이 계룡산과 가야산으로 들어간다. 이 시 이후 정시의 800년 도읍지요, 조시의 천년 도읍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다. 아버지는 너무 쉽게 가벼운 말에 흔들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함안에는 옛 산성터가 군데군데 남아있었다. 특히 왕의 무덤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마리산에는 상당히 큰 가야시대의 무덤이 여럿 있었다. 근일에는 가야산성 부근에서 금으로 만든 옷조각과 설기 그릇이 발견되었다. 이는 옛날 여섯 가야 중 아라가야였던 함안 지역의 국세가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더 정감록의 내용을 가야 왕국과 연결해서 해석하기 시작했다. 신라 백제 대가야와 함께 사만 남부를 지배하던 철의 왕국 아라가야의 옛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시 왕조가 멸하면 다음엔 정시의 성의 진인이 출현하여 우리 함안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확대되고 있었다. 찬란했던 옛 가야의 역사를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정도령의 존재를 더욱더 믿으려 했다. 쯔쯔, 참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지. 그런 허무맹랑한 말에 정신을 빼앗기고 다시 글을 읽던 아버지가 먼 산에 눈을 두며 걱정스러운 낯빛을 보였다. 정감록은 조정의 실정에 실망을 느낀 백성이 무언가에 기대고 싶을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어지처인 듯 했다.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 지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노란 괭이 밥꽃이 지천으로 피어날 때였다. 노아는 숙면에 좋다는 괭이 밥꽃을 듬뿍 뜯어서 아버지를 위해 물김치를 담그었다. 세상을 구하려던 의적은 떠나가고 여전히 궁궐에 사는 과부가 정권을 잡고 온갖 간신배들이 권세를 농단하는구나. 하늘이 내린 재앙은 천가지 백가지로 많고 백성들의 민심은 억만갈래로 갈라져 있으니 아, 뒷날이 걱정이로다. 밤사이 누가 붙여놓았는지 모를 경문이 함안 읍내에 나붙었다. 임꺽정의 죽음을 애도하고 임금과 대왕대비를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경문의 내용은 명종 2년 경기도 양재역 벽에 붉은 글씨로 써 붙인 것과 유사했다. 양재역 벽서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단하니 나라의 멸망을 서서 기다릴 만하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였다. 이런 경문을 보려고 사람들이 읍내로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가쓰고 두루마기 입은 양반뿐 아니라 장삼의 바랑맨 시주승, 장돌뱅이, 몸종 그늘인 여인 등 구경꾼들은 다양했다. 제사상을 보러 읍내에 나갔던 윤태 아재가 큰일이 났다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그래서 파수마을에도 금세 소문이 퍼졌다. 어대 암탉이 함부로 씨부려 쌌노, 이?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꼴 나이가. 하모, 정의왕후처럼 남하는 대신들한테 큰일을 맡기고 뒷전에 조용히 물러나 계셨어야지. 옆편 내가 우세하는 꼴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남정네들은 이때다 하고 큰 소리로 문정왕후 흉을 보았다. 게다가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는 동안
피부친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농단한 일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윤원영은 유지가 필요하면 상은고에서 갖다 쓰고 장과 기름은 의성고에서 갖다 쓰고 사홍원에 있는 분원사기도 제집 물건처럼 마음대로 꺼내 쓴다고 했다. 하만 군수는 익명의 경문이 나붙은 일로 제목이 달아날까봐 노심초사했다.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화를 당했던가. 군수는 읍내에 벽서 붙이는 자를 목격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헛수고였다. 얼마 후 경상남북도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라는 어명이 내려왔다. 그러자 이번 벽서 사건의 범인을 수배하는 자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는 방이 나붙었다. 아무래도 이번 벽서 사건의 여파가 꽤 여러 날 계속될 듯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자 새파랗게 독이 올라있던 벽서 사건도 시나브로 풀이 죽어갔다. 그날은 금음께라 그리 익숙한 시각이 아닌데도 사위가 깜깜절벽이었다. 노아는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책을 읽고 계시는지 조용한 가운데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리곤 했다. 나으리! 분명히 바깥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난 것 같았다. 이리 늦은 시각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지. 노아는 바람 소리를 잘못 알아들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리질을 했다. 그런데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춘담 선생님 안에 계신지요? 조금 다급해진 목소리였다. 개 뉘시오. 아버지가 방문을 열며 큰 소리를 냈다. 동시에 방 안에 있는 호롱불을 들고 나와 텐마루에 섰다. 불빛이 어른어른 비춰 벽에 생긴 아버지 그림자가 거인처럼 보였다. 노아도 아버지를 따라 마당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살인문을 열자마자 문에 기대 있던 남자가 앞으로 픽 꼬꾸라졌다. 에그머니나! 노아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변이 있나? 노아야, 밖이 추운께 일단 안으로 들여야겠다. 상처난 동물들을 고쳐서 제 집으로 돌려보내곤 하는 아버지로서는 당연한 처사였다. 아버지는 평소에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생명 있는 것들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남자는 팔을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린 듯 했다. 아버지는 먼저 그의 어깨 부분을 단단히 묶어놓았다. 그 다음으로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총동원하여 임시조처를 하였다. 아버지와 노아는 밤을 새워 열에 달뜬 남자의 몸을 닦고 입을 벌려 꿀물을 흘려 넣어주었다. 다음 날 저녁 나절에 그가 정신을 차렸다. 선생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방이 나부터 있는 대역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임꺽정 무리의 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의 성은 장씨였고 명문가의 서자였다. 그런데 집안의 홀대가 싫어서 밖으로 떠돌다가 임꺽정 무리와 합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터라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가담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꺽정이 생포되어 최후를 마치자 그 무리들은 전국으로 흩어졌다. 헌데 어찌 나를 찾아왔는가? 아버지가 물었다. 누군가 지리산 쪽으로 가면 남명 선생님이나 춘담 선생님을 찾으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고발하시든지 그저 선처해 주옵소서. 그는 방이 나붙은 죄인이었다. 노아는 대역죄인을 감춰주면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녀도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노아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읍내 한약방으로 가서 약을 지어왔다.
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으셔야 당분간 글 배우러 오지 말고 그동안 배운 글을 충분히 쓰고 익히시랍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산에 오르다가 낙상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편히 쉬셔야 하니까 아무도 집에 오지 못하게 했다. 순덕이는 자기 어매가 보낸 심부름이라며 깨죽을 주고 갔다. 몇몇 사람들이 노안의 집 문 앞에다 감자나 고구마, 귀한 계란 몇 알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것으로 노안은 환자의 미염이나 죽을 끓이거나 아버지 진지에 잔으로 올렸다. 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토방으로 옮긴 장씨는 상처를 소독해주고 약을 떠먹여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그런데 수시로 나무를 해오고 물을 긷는 평수리한테 환자를 완전히 감추는 것은 무리였다. 노아는 그가 먼 데서 온 아버지 친척이라고 둘러댔다. 평수리니 아무 데서나 함부로 주둥이 씨부를 쌓으면 아버지한테 말해갖고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기다. 알겠지? 장씨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종주먹을 들이댔다. 허나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지 않던가. 전날부터 날이 꾸물꾸물하더니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다. 쏟아지는 빗소리와 집 앞 도랑물 소리가 천지를 뒤덮을 것처럼 거셌다. 이리 오너라. 읍에서 사령이 나왔다. 장상을 움켜쥔 군졸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변을 살폈다. 마침 장씨는 개울에서 몸을 씻고 밭둔덕을 오르다가 관솔들이 노안의 집으로 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기를 잡으려고 그들이 들이닥친 걸 알고 그 길로 멀리 도망을 쳤다. 바보 평수리가 영남이 삼촌한테 우연히 낯선 산의 얘기를 전한 게 큰 화근이 된 것이었다. 다친 순덕이 아버지를 업에서부터 업고 왔던 것처럼 영남이 삼촌도 그리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게다가 순덕이 아버지를 구해준 노아 아버지의 성품과 학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어서 장가도 못 가고 있는 처지였다. 그런데 방이나 붙은 죄인을 밀고 하면 큰 상이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였다. 죄인을 집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며 치료해 준 죄였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게 다 지가 혼자 저지른 일이라에. 야, 한 번만 살려주이소. 노아가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아정과 포졸들을 에워싸고 막으려 항의했다. 춘담 나으리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에. 마을 일을 위해서라면 내 것도 벗어주고 먹던 것도 내주는 분이라에. 허, 법을 지키러 온 사람들한테 이러면 아이 됩니다. 잘잘못은 관에 가서 가르면 되는 깁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위로했다. 악덕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신임 군수는 달력에 표시를 해가며 가난한 백성들의 돈과 배를 거두어들였다. 멀쩡한 관하 근무를 개척하느라 재물을 소모하고 백성들을 노역에 강제로 동원시켜 농사철을 놓치게 했다. 군졸 한 사람이 관하 근무에 설치된 실흥을 밟다가 그 판자가 내리앉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 배고파 호소하거나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오는 백성들이 있으면 왜 이리 시끄럽게 구느냐? 얼굴을 찡그리며 호통부터 쳤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몽둥이질을 했다. 노아 아버지는 다른 선비들처럼 신임 군수에게 곡식과 옷감을 갖다 바치며 제 먼저 인사를 하러 가지 않았다. 그런데 군수는 노안의 집으로 근동의 선비들이 모여든다는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또 일이 생기면 자기를 찾기 전에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군수의 눈밖에 났고 몹시 괘씸하던 차였다. 그는 아버지가 임꺽성 무리의 한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밀고를 받자마자 그 흉악하게 고연 놈이구나. 당장 잡아들이거라 하고 소리쳤다. 하루 종일 번개가 번쩍거리고 한 마리 짐승처럼 우레가 어르르릉 포효했다. 저녁 무렵에 작은 아버지가 비를 쫄딱 맞은 채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다. 노아야! 노아를 부르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다. 예, 작은 아버지. 아버지가 우회되셨습니까? 노아가 벗은 발로 방에서 뛰어나왔다. 이를 우야노, 성님께서 곤상을 30겐지 40겐지 맞고 칼을 쓴 채 옥에 갇히셨다. 작은 아버지가 젖은 마루에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노아의 갸날픈 몸이 휘청했다. 음해이자 모함이었다. 군수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죄인과 내통해 왔으며 몇 번이나 수색하러 온 전령을 따돌리고 혼을 냈다고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군수는 얼마 전 읍내에서 발생한 벽서 사건도 아버지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시킨 주동자라고 말했다. 게다가 아버지가 스스로 정도령이라고 자처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이. 예서 쓰러지면 모두 다 죽는 기라. 노아는 이를 악물고 똑바로 서려고 애를 썼다. 마을 사람들이 열일을 젖혀두고 모두 관하로 몰려나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춘담 어른을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그렇게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사람들이 관관문 앞을 가득 메웠다. 아버지가 관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남명 선생과 몇몇 선비들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들은 아버지의 덕과 학문을 칭송하고 마을을 위해 애쓴 일을 가지고 아버지를 변호하느라 애를 썼다. 그렇지만 일은 점점 부풀려지고 커졌다. 심지어 아버지는 지방의 선비들을 모아놓고 역모를 준비한 대역 죄인 중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오도가도 못하는 백척간도였다. 며칠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도랑물 소리만 크게 들렸다. 이번에는 사령이 와서 노아를 찾았다. 아비의 죄가 커서 직계자손인 노아를 관기로 삼는다고 했다. 작은 집을 포함한 친척들은 나라에서 관장하는 시험에 응할 자격을 잃고 공물을 더 크게 내야 했다. 아버지가 한양으로 가서 죄성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면 작은 집도 폐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이고 노아야, 노아야. 하룻밤 새에 정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 에이그 불쌍해서 어쩌노. 저리 착하고 이쁜 가시네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이 됩니다. 제발 내 동무 노아를 살려주이소. 예? 순덕이가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가면서 사령의 팔에 매달렸다. 어허, 참말로 저리 가라카이. 죄가 없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사령도 마을 사람들 눈치가 보여 크게 야단을 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노안의 집들과 채마밭은 하루아침에 잡초가 무성해지고 폐가처럼 변했다. 빈 마루에 달빛만 가득하였다. 광기가 된 노아는 처음에 혀를 깨물고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모함에 휘말려든 사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려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다. 노아는 시금을 전폐하던 것을 물리치고 오롯이 일어섰다. 광기가 되는 수업을 남보다 열심히 배웠다. 금은고와 가야금,
장고 등 악기를 다루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외웠다. 비단 옷을 입고 분화장하는 법도 익혔다. 돈을 주어 꿰어놓은 아준이 옥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몰래 만나보게 해주었다. 칼을 차고 있는 아버지는 정신이 혼미하고 기력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곤장을 맞아서 그새 이가 세 개나 빠져 있었다. 노아는 마음이 너무 아파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아전들은 한양에서 아버지를 호송해 갈 안사가 내려오면 그 사실을 미리 노아한테 알려주기로 했다. 노아는 자기를 안사의 술시중을 드는 자리에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았다. 얼마 후 안사가 당도한다는 기별이 왔다. 첫 번째로 김안사가 함안읍에 당도했다. 군수와 현감, 향청의 좌수와 별감 등 함안의 수령들이 한데 모여 이수정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여기 연꽃 향기가 진동하고 좋은 술에 좋은 안주, 어여삐 꾸민 기생들이 모여 있으니 오늘은 마음 편히 즐기도록 하시지요. 수령들이 김안사에게 온갖 아첨을 떨었다. 하만이 첩첩산중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기가 좋은 곳이더냐?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김안사가 껄껄 웃으며 바로 옆에 앉아 술시중을 드는 노아를 돌아다 보았다. 소녀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 이야기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안사는 노아가 마음에 들어 싱글벙글했다. 우리 함안 고을에는 두 번 오는 원님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한 선비가 대과에 급제는 못했지만 겨우 벼슬길에 올라 관속을 거느리고 부임길에 올랐다. 이 현감은 벽지의 현감으로 가게 된 것이 서글퍼 부임길 승교 안에서 눈물을 흘렸다. 몇 날 며칠 행차를 재촉하여서 이제 하마는 몇십 리 남지 않았다. 그런데 가도 가도 첩첩산중이요. 이런 곳에 전답은 어디 있으며 객사는 어떠할 것이며 동흥과 육방관속은 어떠하겠는가 싶어 생각할수록 한숨뿐이었다. 그런데 막상 부임지에 도착한 현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높은 산,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 탁 트인 넓은 들. 그는 고을 주인으로서 정사도 순조롭고 매사가 원만하게 해결되니 울며 왔던 천리길을 잊고 지냈다. 세월이 유수 같아 임기가 완료되어 그가 함안 고을을 떠나게 되었다. 아쉬워서 뒤돌아보니 엎드려 배웅하는 백성들이 있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리하여 울고 왔다 울고 가는 함안 원님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 얘기를 듣고 김안사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그는 노아의 빼어난 미모뿐 아니라 재치에 탐복했다. 노아를 온종일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했다. 내 말처럼 이만큼 풍광이 빼어난 곳도 없을 것 같구나. 술이 돌아 기분이 더욱 좋아진 김안사가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안사께서 수령들의 잘잘못을 살펴보기에도 이곳만한 데가 없을 것이옵니다. 노아가 얼른 대답했다. 그 무슨 뜻인가?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많은 수령이라도 안사어른 면전에서는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행동은 공손하고 아첨을 잘하여 알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퍼마셔서 혼미해 있으면 그들의 잡스러움과 추악함, 게으름 같은 것을 더 잘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말을 듣고 김안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관사로 돌아온 안사가 죄인의 일지를 소상히 살펴보았다. 누군가의 모함에 빠져 있는 게 틀림없는 듯 했다. 그러자 죄인을 잡아가는 것이 분명코 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몇백 리 길을 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을 끌고 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김한사는 한양에다 자신이 크게 병이 났다고 거짓으로 아뢰었다. 그러고는 고향으로 허둥지둥 도망을 쳤다. 그 다음에 당도한 다른 안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노아의 아름다움에 반해 있던 그들은 어느 순간 노아의 글이나 노래 속에서 뼈 있는 내용을 읽어내고는 충격을 받았다. 두 번째로 내려온 박안사는 노아가 슬피 울며 노래한 명비곡을 듣고 무릎을 쳤다. 누가 한나라 여인을 오랑캐에게 시집 보냈는가? 바람에 날리는 모래, 무정하게 백옥 같은 얼굴 때렸네. 몸 가는 곳 중국 사람 만나지 못하니 말 위에서 스스로 돌아가고픈 곡조 지었다오. 빼어난 미색 천하에 없어 한번 잃으면 다시 얻기 어려워라. 이 시는 구양수가 왕안석의 명비곡에 화답한 것이었다. 힘이 약한 한나라 황실이 흉노 선우에게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던 궁녀 왕소군의 처지를 그린 노래 아니던가. 박안사도 한양으로 잡아갈 죄인의 일지를 살펴보고는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그때 노아가 부른 명비곡이 떠올랐다. 비로소 왕안석이 제도를 바꾸는 데만 마음을 쓰고 사람들을 댐댐이한 마음을 쓰지 못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다. 그리하여 늙으신 어머님의 큰 병을 핑계대고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갔다. 노아는 아버지 덕분에 채권을 조이 보았고 자기대로 다소 짐작이 가는 바가 있어서 안사들과의 대화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세 번째로 부임한 류안사는 노아한테 대학을 두 번이나 외계했는데 노아는 한자도 틀리지 않았다. 그대의 공부가 놀라운 듯하네. 그가 노아를 칭찬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을 넙죽 받지 않았다. 누가 문자만을 공부라 하겠습니까? 황매산 절구질도 공부 아니겠습니까? 류안사는 더욱 놀라워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러고는 삼봉 정도준의 절명시를 남기고 홀연히 떠나버렸다. 조종과 성찰에 한결같이 공력을 다 기울여 서책 속 교훈을 저버리지 않고 떳떳이 살아왔네. 30년 긴 세월 쉬지 않고 이룬 공업, 송연방 정자 한 잔술에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조정에서는 함안으로 보낸 안사가 매번 죄인의 딸에게 홀려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주랭랑을 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최후로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는 관리를 뽑아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해서 뽑힌 관리가 바로 이현세 안사였다. 그는 집안 대대로 청렴 결백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세는 잣대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전임자들은 그녀의 요염한 작태에 녹아 죄를 주지 못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요물이다. 나는 그 요물을 직접 보지 않고 먼저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리라.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 그것을 알게 된 파수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아이고야, 이걸 웃자노? 인사는 노아가 애비의 죄를 용서받기는커녕 제명도 보존하지 못하게 생겨버렸다. 그동안 노아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사람들이 더 걱정을 했다. 드디어 이 안사가 출연의 어깨나무에 도착하면 그 건서 객주집에서 소찬을 들 거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몇몇 사람들과 노아가 머리를 맞대었다. 마침 칠원 읍성에 친척에 있는 순덕이 어매와 윤태 아재가 부부인 양 가상하고 하루 먼저 객주집에 가 있기로 했다. 노아는 안사를 앞질러서 영포역정으로 가야 했다. 그래서 연지분으로 단상하지 않은 채
꺼서 수수한 치마저고리 차림을 하고 길을 나섰다. 그 모습이 정말로 촌여자 같았다. 노하는 지름길을 찾아 여왕산을 타고 고를 넘었다. 전에 봉제사할 물건을 구하려는 아버지를 따라 몇 번 이 길을 넘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내린 큰 비에 길은 험해지고 자잘하던 나무들이 어른키보다 더 높이 자라 있었다. 쑥쑥 자란 잡초가 허리를 휘감고 좁다랗게 나있던 지게길마저 파묻혀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모시적삼에 배치마를 입은 노아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빨리 객수집에 당도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빴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찾던 영포역 인근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한사 일행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웃개나루에 도착해 있는 것 아닌가. 내가 먼저 도착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찌해야 하나? 노아는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일단 나무 뒤에 숨어서 객주집 동태를 몰래 살피기로 했다. 객주집에서는 여러 사람이 허둥지둥 서둘러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한사가 살그머니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령들이 따라 나서는 게 번거로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옳거니. 노아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한사는 낯선 고장의 산천 경계와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을 바라보며 노독을 풀었다. 새소리, 물소리, 솔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깊고 푸른 정취에 취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닌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고통을 호소하는 듯 했다. 이한사는 주머니에 든 당금을 손으로 더듬으며 한 발 두 발 앞으로 나아갔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칡과 달에는 굴이 어지러이 얽힌 산뿐나무 아래였다. 거기 한 처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의 따은 머리는 흐트러져 있지만 반지르르 윤이 나고 분세수 아니한 얼굴은 백옥같이 희었다. 아, 어찌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가. 낭자가 여기 어떻게 그대가 정녕 사람이요? 아, 여기 이 발이. 처자의 발목이 퉁퉁 부어있었다. 이한사가 홀로 밖으로 나오는 걸 보고 노아가 일부러 발목을 삐게 했던 것이다. 손을 조금만 대도 처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아파했다. 보면 볼수록 그녀의 모습은 깎아놓은 듯 빼어났다. 얼굴은 동그스름하고 콧날은 오똑하고 이마전이 반듯했다. 이한사는 첫눈에 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일은 아니 되겠소. 여기 내 등에 업히시오. 에구머니나. 노아는 부끄러운 듯 옆으로 살포시 몸을 돌렸다. 이대로는 걸을 수 없을 거 아니요. 동네 어귀까지 가서 내려드릴 것이요. 노아가 못 이기는 척 이한사의 등에 엎혔다. 노아의 몸은 어린아이의 몸피만큼 가볍고 따뜻했다. 이한사는 가는 길이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 얘가 초행길이라. 낭자는 저기 보이는 저 산 이름이 뭔지 아시오? 괜히 수작을 거는 마음에서 이한사가 그리 물었다. 저쪽은 서리발처럼 생겼다 해서 서리봉, 이쪽은 바위색이 붉다 해서 피바위, 저기 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노송은 의상대사가 이곳을 떠나면서 꽂아놓은 지팡이라 카대에. 노아가 또박또박 대꾸해 주었다. 이한사는 노아의 사투리마저 구수하니 듣기 좋았다. 앞뒤로 나무가 빽빽한데 마을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부르는 노래소리가 조그맣게 들렸다. 노아가 이미 아이들에게 객주집 앞에서 노래하라고 시켜놓은 일이었다.
각대미 마당 바구비 온둥만둥 조그만 신랑품에 잠잔둥만둥 허면 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뜻도 아시는가? 이한사가 등 뒤의 노아 쪽으로 고개를 슬며 돌리며 물었다. 저기 각대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20-30명도 좋게 앉아놀 수 있는 엄청 늘은 마당 바위가 있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고추 신랑한테 시집간 여인네는 거기도 못 올라가고 넋두리를 하며 눈물을 짓는다 하는데 노아는 수줍은 척 말끝을 흐렸다. 허허 고얀지고 아이들이 부를 노래가 아니구먼. 이한사도 능청을 부렸다. 참으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나니 대쪽 같은 심사가 뜨거운 물에 데쳐낸 듯 자기도 모르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한사가 쩔뚝거리는 노아를 부축하며 객주집 마당으로 들어섰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들 놀랐다. 이한사를 호위하던 사령과 칠원의 관리들은 이한사가 보이지 않아서 야단하던 중이었다. 노아를 도우려고 먼저 와있던 순덕이 여매와 윤태아재는 모든 게 탄로난 게 아닌가 싶어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노아는 아무렇지 않게 두 사람을 자기 외삼촌 내외인 양 이한사한테 인사를 시켰다. 여기 선비님이 아니었으면 내는 벌써 호랑이한테 잡혀 묵었을 것이요. 노아가 퇴마 위에 걸터앉아 발목을 주무르며 말했다. 아이고야, 니 이분이 누구인지 아나? 한양에서 내려오신 안사님 아니신가 배. 노아는 순덕이 어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척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며 연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런데 노아의 마음 한켠은 조금 쓰리고 아팠다. 이한사의 등에 업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다. 그는 밤이 붉고 코가 오똑하니 미남자 형이었다. 저 고운 사람을 속여서 내쳐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그러나 노아는 마음을 다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다. 출연에서 하마는 40열이니 엎드리면 코 닿을 것이었다. 점심을 마치고 난 이한사는 노아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이대로 떠나면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할 터였다. 오늘 하루 지원에서 머물다가 내일 하만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먼 길을 달려오느라 피곤하니 예서 하루 쉬어가자고 사령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순덕음회를 살짝 불러서 노아를 만나게 해달라고 정했다. 저와 애비애미가 일찍 죽고 소인이 딸맹키로 키웠습니다. 허나 내측제수며 일반 학문을 익힌지라 천부당 만부당한 줄로 아옵니다. 그럴수록 이한사는 노아를 만나고 싶었다. 그래서 간청을 하고 또 했다. 아이고야, 저 허우대 멀쩡한 안사가 노아한테 상투 끝까지 빠진 모양이란께? 와 아닌감? 내는 저 작자 눈빛을 보고 진적부터 알아채려 부렸지. 순덕이 어매와 윤태아재는 얘기를 나누며 기득기득 숨을 죽여 웃었다. 한밤중에 술상을 들고 노아가 이한사의 방으로 들어갔다. 외숙모님이 하도 간절히 간청을 하셔서 소녀가 잠시 술시중을 들까 하옵니다. 낮에 감히 안사님의 등을 빌려 큰 도움을 받았는지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곱게 새 옷으로 갈아입은 노아가 인사를 했다. 내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는 처지인데 타양에서 보내는 첫밤이라 그저 두런두런 이야기나 나누고 싶어서 처자를 불렀다오. 너무 개념치 마시게. 이한사가 조금 머쓱해하며 변명을 했다. 북산의 누른 밤은 작대기로 때리지 않아도 절로 벌어지고 남산의 푸른 버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홀로 습하다. 노아의 혀끝에서 오래전에 읽은 시가 당돌하게 밀려나왔다.
시가 품은 뜻을 알고 있는 이한사 입가에 뻥싯뻥싯 웃음이 묻어 있었다. 그렇다면 낭사는 이 시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한사가 이어서 시를 읊었다. 새벽바람이 제법 서늘한 가을, 도마에 오른 고기가 칼을 급내랴. 소녀, 잘은 모르지만 뜻이 깊고 호방한 것 같습니다. 노아가 대답하자 이한사는 무릎을 탁 치며 크게 웃었다. 유난히 붉은 입술과 짙은 눈썹을 한 이 처자가 사면의 음률과 맑은 시를 아는 게 분명하리라. 이번에는 노아가 권수가를 불렀다. 동아 점점 안주놓고 녹수 잔잔 술 부어라. 꾀꼬리는 노래하고 앵선 몇몇 노래로다. 동자야 잔들어서 술 부어라 취코 놀자.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천이 있답댈까. 그물에 빚은 술이 만년주라 하옵디다. 이 술 한 잔 사분하시면 만수무강 하나이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다. 이한사는 꿈결 같은 이 밤이 지나가는 게 너무나 아쉬웠다. 저 낙동 강물이 마르더라도 우리의 정은 변치 말기로 하세나. 새벽 닭이 울기 전 안사의 입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왔다. 열흘 살다가 버리는 것은 노예의 고치이고 여섯 달 살다가 버리는 것은 제비의 집이고 1년 살다가 버리는 것이 까치의 둥지라 합니다. 저는 고작 하루살이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어찌 훗날을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성령 슬픈 표정을 지었다. 네, 틀림없이 약조하리다. 한양으로 가서 서둘러 일을 끝내고 자네를 데리러 다시 돌아올 것이외다. 그때 내 그대와 백년 가약을 맺으리로다. 그렇다면 맹세하는 의미로 소녀에게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후일을 기약하는 처자의 가련한 연정이 그지없었다. 이한사는 선뜻 노아의 팔에 이 현세 이름 석자를 새겨 넣었다. 드디어 달기 울고 날이 밝았다. 노아가 옷매무새를 정갈이하고 다소곳이 앉아서 말했다. 임금의 사설이 행함이 존엄한지라 누추한 시골 계집의 집에 하룻밤 머문 것이 소문나면 관과의 벌이 귀하신 몸에까지 미칠까 염려되옵니다. 그대의 해안이 나보다 더 넓고 크구나. 이한사는 그저 흐뭇하여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방을 나온 노아는 부지런히 산으로 난 지름길을 되밟았다. 어제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길을 잃지 않고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이한사는 늦지막이 함안에 도착했다. 그는 관아에 다다르자마자 목청을 높였다. 불문곡직하고 흉악범의 딸을 잡아 형틀에 묶어놓아라. 이한사가 부하에게 명했다. 노아가 동은 앞들로 질질 끌려 나왔다. 요망스러운 계집의 죄를 국법에 따라 용서 없이 국문하라. 그는 계집을 직접 대면하지 않을 요량으로 문을 닫고 명령만 하고 있었다. 현명하신 나으리, 원큰데 위험을 거두고 잠깐 소청의 말을 살펴주소서. 능지처참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마땅히 공사를 보시고 결정함이 국법이온데 무조건 벌주심은 관솔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공사를 먼저 보시옵소서. 노아가 한가하는 말을 하며 울부짖었다. 이한사는 계집의 말을 옳게 여겼다. 게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못 들어줄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 좋다. 너는 가서 저 계집이 쓴 글을 이리 갖고 오너라. 사령을 시켜 명하였다. 두루마리에 적힌 글은 꽤 달필이었고 원통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인연이 거짓된 말로 수작을 부리려 하는구나. 이한사는 절대로 계집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런데 글의 맨 마지막에 시가 한 구절 있었다.
감옥뿐 아니라 글에 능통한 기생들을 많이 보아왔던 터라 그는 무덤덤하게 시를 읽었다. 노아의 고운 팔에 이름 쓴 이 누구던가 살갗에 새긴 글이 글자마다 선명하네. 차라리 낙동강이 말라 없어져도 맹세한 첩의 마음 변할 길이 있으랴. 이것이 대체 무슨 병고인고? 이한사는 깜짝 놀라 문을 벌컥 열어 젖혔다. 그 계집의 얼굴을 들어 이리 보이게 하라. 여자는 사령이 다가가기 전에 고개를 서들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안사를 올려다보았다. 영포역객주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그 촌녀가 분명했다. 아, 불사. 내가 요망한 계집년의 계교에 당하고 말았네. 안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후회 막급이었다. 에이, 꼴도 보기 싫다. 저 계집을 옥에 다시 쳐넣어라. 당한 걸 생각하면 당장 주리를 들고 곤장을 치고 싶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성급하게 처리하다가는 이를 그르칠 수 있었다. 이한사는 뒷짐을 지고 방안과 마루 뒤뜰을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하기를 한시경 부르르르 치밀어 오르던 화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다. 어젯밤 객주집 뒷방에서 노아랑 주거니 박거니 한 말 중에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주자 어류에서는 타인의 옳고 그름을 재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이 밉더라도 가사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겠지에? 그 당시에는 지나치던 말이었는데 분명히 그 말 속에 깊은 속뜻이 숨어있을 성 싶었다. 곱씹고 곱씹어 보았다. 여보아라, 그 계집이 써서 올린 글을 다시 가져와라. 대충 눈으로 훑어보고 던져버렸던 두루마리를 사령이 들고 왔다. 이한사는 노아가 쓴 글을 좀 더 찬찬히 읽기 시작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허물 고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 허물을 고친다면 애초에 허물이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헌데 조정의 관리나 고을의 원로가 남의 지적을 받으면 속으로는 그 잘못을 깨닫고도 둘러대거나 꾸며대며 승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속으로 벼르고 있다가 상대방을 해치고 보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필시 형편없는 소인배가 아니겠습니까? 소동파가 세속의 안목은 너무 낮고 하늘의 안목은 너무 높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가는 것도 천명이요. 내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천명일 것입니다. 잠시 재난을 당했다고 여윈 듯이 행동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사려댑니다. 또한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천명만 기다리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사려되옵니다. 노아가 쓴 글의 행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듯 했다. 이한사는 이 사건의 전후를 처음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한사는 노아 아버지 사건을 처음으로 돌아가 꼼꼼하게 재조사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어떤 사사로움도 개입될 수 없었다. 이한사는 먼저 노아가 사는 파수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노아 아버지를 구원하려는 상소를 몇 차례 군수에게 올린 바가 있었다. 읍내에서 벽서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동리에서 여러 날 동안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논에 물을 대는 등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이 조목조목 아버지의 행적을 밝혀 노명을 벗기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군수는 받은 상소를 윗전에 올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멋대로 죄를 만들어냈다. 남명 선생과 여러 학자들도 다시 안사를 찾아와 노아 아버지의 덕행을 칭송하며 사면을 종용했다. 모름지기 군수는 그 지방의 수령철사
즉 예속을 바로한다든지 호구를 늘이고 항문을 부엉시키는 등 중요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도리를 독촉하는 일에만 치중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갔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한사는 조정에 이러한 사실을 적은 장계를 올렸다. 결국 함한 군수는 파직되고 여러 육방 관속을 책임지는 아준들은 해임되었다. 어느 날이었다. 그동안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노아를 이한사가 옥에서 불러냈다. 그대는 내 아버지 일을 구하지 않고 나를 속인 죄가 있다. 이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이한사는 짐짓 화가 난 투로 큰 소리를 쳤다. 엄부께서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하루라도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적이 됐다면 그것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우스님도 을사사화 때 역적을 숨겨주고 그 역적을 위해 죄를 올려주었다고 추궁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나 임금님께서는 불륜이라는 말로 대신의 여러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해서 사람들은 보우가 역모했다가 발각되었다는데 대왕 대비가 용서하셨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우 스님은 불교의 교리 중 불상생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님께서도 아프고 다친 사람을 잠시 거두었을 뿐이지 역적을 감추고 역적 모의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버지로 인해 목숨을 잃어도 아깝지 않겠느냐? 초명이라는 벌레는 소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는 사이에 일생을 마친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생애를 누린다는 것이지에. 어쨌든 사람이 하루살이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니는 하루밖에 못 사는 주제에 무엇하러 태어났느냐? 사람의 생애가 하루살이에 비해 길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한 말이었지에. 이때 청산이 사람에게 핀잔을 주면서 말했답니다. 인간아, 내 목숨인들 하루살이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 나와 내 수명을 비교해 보아라. 그러자 사람이 대꾸를 못하고 기가 죽었답니다. 이는 일기무상, 시간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찰나와 같다는 것 알겠습니까? 노아의 꼿꼿함에 관아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고 이한사는 흐뭇해서 빙그레 웃었다. 일단 이한사는 한양으로 올라가서 노아 아버지가 누명 쓴 일을 바로잡았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노아는 옥에서 풀려났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한양에서 일을 끝마치자마자 이한사는 노아와 약조한 대로 다시 함안으로 내려왔다. 함안이 좋아서 나는 앞으로 여기서 살기로 마음먹었소.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원님처럼 나는 절대로 두 번 울지 않을 것이요. 이한사가 노아의 두 손을 잡으며 농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거나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노아 아버지는 괜히 수염을 가다듬으며 큼 헛기침 소리를 냈다. 순덕이는 자기 어매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한사와 노아가 혼례를 치르는 날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큰 갓을 쓴 사대부들이 하나둘 함안으로 모여들었다. 소문을 들은 장돌뱅이와 남사당 패들이 읍내에서부터 꽹가리를 울리고 날라리를 불어제치며 파수마을로 올라왔다. 어린아이들은 그 뒤를 따르며 깡충깡충 뛰었다. 그날은 실로 오랫간만에 열린 풍성하고 흥겨운 파수마을 잔칫날이었다. 올곧고 지혜로운 노아 이야기 감상 잘 하셨는지요? 1500년대 조선의 어린 명종을 등에 업고 외척인 파평윤 씨가 세도를 잡으면서 부패한 관료 정치로 인해 온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해
백성들이 힘겹게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노아 아버지 같은 불의에 맞서는 선비들이 있어 힘없는 백성들의 의지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노아 아버지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대역죄인으로 몰렸습니다만 그의 딸 노아는 절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광기로 있으면서도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아버지를 구해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참으로 명석하면서도 효심이 지극한 노아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